초반에는 어려워지는 것으로 지금하고 별반 차이는 없어 보여요. 나타날 건데 이 코로나 상황을 접어두고 얘기를 할게요. 인명의 사고가 좀 나는 걸로 보여요. 폭발이던가 불이던가 그렇게 옵니다. 이제 그것만 조심한다면 불 나는 건 조금 주춤할 거고 이제 뭐 내년에 이 용불사 청관 선생님께서 보시는 우리나라 국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떨까? 올해는 물이다 불이다 또 사업이다 세상이 참 시끄러웠죠. 그쵸. 이에 맞서서 내년에는 이제 약간 경제가 조금 더 초반에는 어려워지는 것으로 지금하고 별반 차이는 없어 보여요. 그렇지만 점차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이 되는 걸로 보이고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 코로나를 배제한 나머지 내가 보는 구구는 경제가 나쁘지 않고 조금씩 성장을 지금보다는 더 할 거고 또한 인명의 사고가 좀 나는 걸로 보여요. 불이 좀 나는 걸로 보여요. 불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인가 터지는 것도 보이고 인명이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인다. 이제 서로가 대선을 앞두고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힘들어 보이는 거는 경제 성장. 경제가 좀 올라가야 사람들이 살겠죠. 그렇죠. 인명사고가 좀 보이지만 경제가 주춤하지만 조금 나아진다. 그게 가장 반가운 소리 아니에요? 아, 그럼요. 경제가 나아져야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조금 더 한 단계 성장되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. 불로 조금 터지는 거 조심하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산에 갈 때 공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담뱃불이든 무슨 불이든 내년에는 항상 불 조심해 주세요. 올해 물이 터졌기 때문에 물이 터지고 나면 항상 따라오는 게 폭발이던가 불이던가 그렇게 옵니다. 그러고 사람들이 좀 시끄럽다. 서로 시끄럽기 때문에 그거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불 조심합시다. 네. 대표님에도 이 법당에 초 조심하세요 그러면. 아 나는 오늘도 초가? 네 촛불 조심하십시오. 아 나는 항상. 네. 근데 나는 신도들 때문에 초를 꺼둘 수가 없어서 24시간 켜둡니다. 네. 그거는 꺼진 초도 다시 보자. 꺼진 초도 다시 보기는 합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청관입니다. 요즘 경기도 힘들고 시국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드시고 하실 거예요. 이제 올해 한 해가 점차 저물어 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한테 기운나라는 말 많은 금전도 쏟아 부었을 거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건 사고들도 많았을 거예요. 각 가정에. 그렇지만 꼭 죽어라 해도 죽지는 않고 힘든 고비를 넘어갈 거예요. 넘어가다 보면 분명히 올해 다 갔잖아요. 경자년 한 해 다 가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다시 청관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기운냅니다. 제가 기운내듯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기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